다시 한번 세계적인 성가대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요 토요일 저녁 8시에 스프링필드 미조리에 있는 JQH 하몬드 아레나 서던 미조리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체육관인데 한 15,000명 정도 수용하는 체육관입니다.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가대가 찬송을 한다니까 다들 약간은 이게 깨우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는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려고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찬양을 진행해 나가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냥 턱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턱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살펴보니까 눈물들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앵콜 나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체육관에 앵콜 앵콜 이러는데 앵콜이 그때 준비가 안 됐었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토요일 아침에 우리 한 3주 전에 보았던 영상을 앞에 세계 하나님의 성회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약 한 15분 동안의 짧은 그러한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미국 분들이 또 턱이 한번 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에 감당한 사역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교회가, 한 로컬 초치가 그것도 이민자의 교회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만 붙잡으면은 다 그걸 질문하느라고 저도 아주 대답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쉬지도 못하신 채 바로 중국으로 가셔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6시경에 문자가 카톡으로 왔어요. 아마 카톡 받으시는 분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공연 1시간 전인데 이미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중국의 항주에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연이 다 마쳐지고 내일 안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번씩 두 번 공연을 하게 되고 21일부터 목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7번의 공연을 하는데 지난번 약 한 3-4천 장 추가로 더 입장권을 발매를 했는데 아직도 모자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부산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들의 여행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며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에클레시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오실 텐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부제를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back to basic 기도와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한 3개월 지나가니까 흐지부지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단단히 그 허리띠를 묶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그 인터넷에 목회자들이 보는 설교 신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서 이렇게 또 인쇄를 해봤는데 한 식당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식사 요금의 15%를 깎아주는 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수증도 카피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40불 50전어치를 잡수셨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15% praying in public 이래서 6불 7전을 빼가지고 나머지 토탈이 36불 75전을 지불하고 나온 분의 영수증을 여기다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러싱을 나가게 되면은 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사실 식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식사 기도가 기본이고
식사 기도마저도 안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강원도 하사미리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식당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퍼블릭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한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서 땀 닦아내는 신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세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멀리 중국과 또 비엔나와 또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선교팀들도 나가시지만 우리가 이 플러싱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국에 박주영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축구의 천재입니다. 2002년도에 그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그 FIFA의 그 세계 축구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그 선수에 대해서 프론트 페이지에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기사가 올라간 것이 있는데 그 박주영 선수는 꼭 골을 넣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FIFA에서 박주영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굳이 골을 넣고 운동장 그라운드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느냐. 물론 당신이 신자인 것은 알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기도하기 위해 축구합니다. 내가 골을 넣은 후에 내 골로 인하여서 내가 자긍하기보다는 내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생각된다면은 그것이 저의 축구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5, 6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장로님 아드님과 목사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5년 동안이면은 식사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고 회식을 해도 여러 번 했을 텐데 서로가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한번 만지면서 그냥 얼굴 이렇게 숙였다 일어나는 것이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박지혜 자매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자매님의 그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이 과르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입니다. 세계에 지금 몇십 대 안 남은 바이올린인데 그 바이올린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제일 비싼 거는 12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 손에나 가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잘 훈련되고 또 연습한 그러한 연주자에 의해 손에 붙잡힐 때에 그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아무리 과르넬이건 뭐 무슨 이상한 바이올린이건 잡았다고 해봐야 저는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깽깽이에 불과할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공을 여러 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농구하다가 놓고 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데 농구공 하나가 불과 한 3, 40불밖에 안 해요. 좋아봐야 100불 미만입니다. 근데 그 농구공이 마이클 조던의 손에 들어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천문학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가 되고, 조그마한 테니스공, 여러분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불과 뭐 1, 2불밖에 안 하는데, 그 여러분 피터 샘프라스라고 하는 선수라든지 또 유명한 선수들이 잘 플레이하는 선수들에 의하여서 그 공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하여서 많은 경제가 창출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여러분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골프공 하나도 불과 1, 2불밖에 안 하지만 뭐 못 치는 사람이 치면은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도 막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잘 치는 사람이 그걸 치면은 뭐 요새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긴 하지만은 이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치면은 놀라운 그러한 상금과 경제적인 그러한 효과들을 창출하는 것처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물맷돌 그저 물가에 있으면은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지만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룩다운하고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볼 때에 이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질 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그 이마의 정중앙에 맞아서 이제 전쟁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잡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조그만 한 소년이 어머니가 이제 가면은 너 배고플 텐데 이거 도시락 먹어라 하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쌓아주었는데 이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요? 지금 돈이 있어도 사올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소년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다가 자기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실 때에 3,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고 하는 기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 또 내 자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내 생애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나가는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처음부터 그 사역이 성공하는 사역만은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비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당대의 최고의 그 석학 밑에서 수지자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수사학, 웅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청중들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갔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철학이 옛날부터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한 명 붙잡아도 한 철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돌단 위에 서서
마치 이렇게 움푹 올라와서 그 위에 서면은 강단도 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 앞에 자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처럼 앞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사람들이 어디를 앉아도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학식을 동원하여서 전하였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철학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빌미삼아 이 변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거기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뭐 언노운 가시라고 하는 미지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종교성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사도가 그들을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경험으로 설득시키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아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결국에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한마디 씁쓸한 말을 남기고는 결국 아덴의 사역을 접고 철수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기질적으로 볼 때에 상담적으로 보면은 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몸에는 네 가지 체액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혈액이 있고 또 담즙이 있고 그 다음에 체액이 있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인해서 뭐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를 했습니다. 기질, 템플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독재자적 기질이 있어요. 다혈질적인 기질입니다. 대부분 독재자들, 뭐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또 나폴레옹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카스트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다혈질적 수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파인, 프래그마틱, 생귄, 뭐 멜랑콜리 여러분 멜랑콜리 아시죠? 그 좀 이렇게 블루한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수파인 즉 다혈질적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블레임하고 자기의 그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가는 길과 오는 길 3개월씩을 이제 합해보니까 약 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완전히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사역 가운데 실패를 맛보았지만은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거나 너무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했는가를 조명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여정길에서 아마 바울은 깊이 생각했을 줄 압니다. 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훈련케 하시다가 또 이러한 선교여행을 나오게 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의 그 실패의 원인을 십자가가 없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짐하였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덴에서 사역 가운데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과 이력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욕심 가운데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지기가 쉽게 되고 그것이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깊은 낙심과 한숨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내 지식과 철학의 능력보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알게 되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해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격 같았으면은 자포자기하든지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했을 터인데 거듭난 바울은 그 수치와 실패를 이제 말씀으로 딛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십자가만을 딛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을 전할 때에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고린도의 그 이후의 사역들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을 이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바울사도처럼 초기처럼 우리가 자기의 자랑도 자기의 여러 가지 그 학식도 자기의 또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자랑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전도 혹은 사역 혹은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와 내 학식과 내 경험과 또 내 자존심과 내 여러 가지 과거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혹은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미리 마음에 자리잡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십자가가 회복된 바울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아덴에서의 사역과는 질적으로 사역의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십자가 사용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십자가는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고 오늘 기독교의 상징 아이콘인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냐신다고 하면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메말랐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십자가로 리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예수님의 보혈을 리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리필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영위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난도질했던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던 교회들에 대하여서 정면 도전장을 내걸었던 딘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왜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하냐는 그러한 질문의 책을 냈어요.
왜 보수적인 교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진보적이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그러한 사상의 조류들을 섭렵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들이 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스프링필드에서 100주년 센테니얼 셀레브레이션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크리스천 신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신문에 알렉스 모라시코라고 하는 분의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기사를 보니까 매년 3.54%가 성장하는 유일한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안에 보면은 유수한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가 있고 두 번째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있고 세 번째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 이단인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거기가 세 번째 그 크기가 돼 있고 네 번째가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은 The Assemblies of God. 지금 현재 350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5대 교단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 다른 교단들은 계속해서 1년에 5%씩 그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3.54% 평균적으로 3% 정도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단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 교단 안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그 이 변형된 진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인본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감싸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섞지 아니하고 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교단들이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을 사용하셔서 미국 안에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6,700만 명의 성도들을 이 교단 안에 오순절에 교단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투원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센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십자가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다가 후회만 하게 될 것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만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의 그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이 무엇이 차이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나아가서 자식 자랑, 집안 자랑, 학력 자랑, 재물 자랑, 다른 여타의 것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마지막 때에 추수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이력서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랑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성공과 실패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사이에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가 있었대요. 과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으로 나가는데 무엇이 빠졌느냐? 가장 중요한 그 인그리디언트, 첨가물이 뭐냐면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집어치우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외시켜버리고 그리고 내 역량만 가지고 나오다가 우리가 이를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우면은 모든 산들이 전부 낮아지게 돼 있고 골짜기마다 메워지는 역사가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러분 축구 사역도 지난 1, 2월 달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번 스프링필드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그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오늘 이제 공연을 끝낸 그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서 나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지만은 프라미스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었고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었고 몇 사람의 역량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갈 때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고 이게 특권이 되고 이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직 낙심하고 오늘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세기에 중세 신학을 집대성화했던 이태리 아시시의 성자 샌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태리식 발음이나 캐톨릭의 발음은 프란체스코예요. 지금 한국의 그 이 교황 누구죠? 프란체스코인가? 그분이 지금 뭐 방문을 해서 어제 광화문에서 뭐 시복식을 한다고 124명의 그러니까 세인트 성인 단계 이전에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를 이제 이렇게 그 출발케 하는 거를 시복식이라고 한답니다. 124명을 시복식을 했는데 뭐 어제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그 자기의 수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깊은 영성 생활에 있는 그 일들을 피하여서 자기의 본가에 내려와서 이제 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그 우물에서부터 부엌의 항아리까지 물을 물동이에다 길러 나르는데 그 물동이에다가 꼭 나무를 하나씩을 거기다가 널빤지를 얹어가지고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널빤지가 들어갈 만한 그 분량을 물을 더 채우고 가면은 훨씬 수고를 덜할 텐데 널빤지도 무거운데 자꾸 그 물동이에다가 널빤지를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 프랜시스가 의문이 생겨서 그 일꾼을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물동이만 가져가도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나무 널빤지를 던져놓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만약에 물동이에다가 물만 가지고 가면은 가득 채워도 흔들려가지고 이리저리 흘러넘쳐서 나중에 그 항아리에다 부을 때에는 한 3분의 1 정도의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에다가 그 이 널빤지를 하나 넣기만 하면은 널빤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물이 넘쳐서 흘러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널빤지를 넣은 이유를 말해줄 때에 성 프랜시스가 놀라운 착안을 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길, The Way of the Cros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고 8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칠 수 있는지를 팁을 주고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각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물동이에 세상적인 물만 집어넣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험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얹어 놓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그 낭패를 보아도 낙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라고 하는 물동에 담기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이름과 내 모든 평판과 내 모든 경험과 학식은 다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 인생의 물동이 위에 있어서 넘치지도 아니하고 고갈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역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의 위로입니다. 십자가만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지금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대인관계의 껄끄러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냐고 깜깜해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물동에 집어넣을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덴에서 떠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던 아덴에서 떠나시고 십자가를 회복한 고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오늘부터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갈 때에 이제는 예전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성공하면서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낙심에서 확신으로, 분노에서 평안으로, 저주에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과거의 그 상처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 이유는 내 마음에 지금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탄식과 한숨 가운데 계시지 마십시오.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에서 신음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명하여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다짐할 때에 오늘 이후의 삶은 성공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흠청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